안녕하세요. 여의도 스무사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저점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의 모습을 보이면서 121선을 돌파를 해서 좀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변곡점. 변곡점에 와 있고 다시 한번 대시세를 낼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FOMC에서 이제 0.5 금리 인하 시사를 했고, 이제 요거에 또 2차전지 관련주들도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죠. 전기차 부분과 함께. 지금 현재 다만 다시 한번 중동, 이스라엘과 하마스 부분이 분쟁이 다시 한번 또 심화되고 있죠. 레바논과 시리아 일대에서 이제 무선 호출기 BB가 폭발을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공격을 한게 아닌가 라고 하고, 서로 또 다시 한번 또 주고받으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또 불거지고 있죠. 참, 우리나라는 자, 조용한 날이 없어요. 모든 세계의 전 시장의 악재를 다 받아들이고 있죠. 자,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7만 원 위로 이제 안착을 해야지만 기존에 이제 저항이었던 부분을 돌파해서 자리를 잡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기존 영상에서도 이제 이 30만 원대 초반대에 있을 때 말씀드렸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다소간의 등락은 좀 있을 거예요. 대신 여기, 네, 바로 21선 위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한번 눌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간을 잘 봐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주가는 이 하방을 확실히 지지를 하면서 21선을 돌파를 한번 했다가 눌리고, 다시 한번 상승 나왔다가 또 저항 맞고 또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지금 좋은 상승의 흐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포스코 홀딩스. 자, 미국 27일부터 네, 중국산 전기차 100% 태양광 전지에 50% 관세를 부과하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 캐런 타이 USTR 대표는 이 US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죠. 확정된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와 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을 위한 정책과 관행을 겨냥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노동자 기업을 옹호하는 해리슨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바이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트럼프를 꺾어서 여론조사에서 승기를 잡고 있죠. 자, USTR의 결정에 따라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27.5%에서 이제 5%로 올라가게 되고, 또 태양전지 관세는 50%, 그리고 또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을 하죠.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그리고 이 중국산 전기차, 이 부분이 가장 두 부분의 포스코 홀딩스 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전기차도 같이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및 부품까지 인상된 관율 25%가 적용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USTR은 또 2025년부터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 대해서도 또 관세 인상이 50%가 부과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는 그럼 어떤 걸 누릴 수 있죠? 네, 그렇죠. 이 전기차와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그리고 리튬이온 광물 부품까지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사이익, 이 부분을 얻게 되죠. 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또 자동차 철강 산업이 집중된 주들에게 구애하는 가운데 인상과 관련된 관세가 시행된다고, 지금 양쪽 후보들이 다 지금 중국의 관세를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죠. 보편 관세에 10%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수입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죠. 요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게 이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60%인데, 또 나머지 나라들도 같이 보편 관세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301조 관세는 미국의 대중국 상품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의 동맹 파트너 국가를 포함한 대체 공급원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 잠재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파트너 국가죠. 네, 동맹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대내외적으로 지금 악재와 그리고 호재가 공존하는 입장인데, 이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방산주들이 최근 또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이제 47만 원 위로 이제 안착을 하면서 120선 위로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27일 날 이렇게 행운의 번호 숫자 7이라고 문자를 쓰셔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한 후 다음 날 8월 28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하고 대봉 LS를 추천드렸죠. 비만 치료제 및 화장품 관련 친환경 바이오 화장품 원료 실적 증가 모멘텀과 함께 단기적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매수 가격으로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12,2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대봉 LS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대봉 LS가 큰 상승이 나오면서 15,650원 상한가에 들어가서 딱 잠겨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근데 시가와 저가가 12,10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략드린 가격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려서, 그 전에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상한가 급 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시 수익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222로 이분처럼 이렇게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죠?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로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단기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든가 아니면 신용하셔서 매매하시지 말고 그날 그날 그냥 용돈벌이 또는 일당벌이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포스코 홀딩스 이제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또 사업의 확장성과 앞으로의 전략 부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원료부터 제품까지 다수의 투자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그룹 풀 밸류체인 구축 현황이죠. 올해 작년까지는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부분과 함께 천연 인조 부분, 음극재 부분과 함께 이제 리사이클 부분을 초기 가동 단계였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는 그대로 돌아가고 이제 천연과 인조 부분 그리고 실리콘 부분에 투자를 시작했죠. 자, 그리고 전구체 공장과 함께 리튬과 니켈 공장도 지금 가동 초기죠. 자, 그리고 리사이클이 계속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제 구형 흑연과 인산 흑연 부분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최근 들어서 또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죠. 이에 전구체 부분에서도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핵심 구성 요소의 공급 체계를 구축을 했죠. 네, 기존의 전구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과 분리막이 있었는데, 이게 고체 전해질로 바뀌면서 안정성이 증가하고, 흑연 음극재에서 리튬 메탈로 바뀌면서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죠. 자, 포스코 그룹의 생산 제품은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부분에 음극재와 양극재 부분을 생산을 했죠. 전해액과 분리막은 공급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전해액과 분리막 부분이 이제 고체 전해질로 바뀌면서 용량이 줄어들죠. 자, 그러면서
전고체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대비해서 리튬 사용량 증가하고 더 그러면서 고효율로 올라가고 화재 발전성도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음극재, 리튬 메탈, 전고체 배터리의 음극재와 양극재, 그리고 고체 전해질까지 다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생산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자, 고체 전화질 부분에서는 PJK 솔리드 솔루션에서 양산 중이죠. 네. 저가 원료로 소싱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를 하면서 황화물질의 고체 전해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리튬 메탈 음극재 같은 경우는 데모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난 컨퍼런스에서 포스코 홀딩스는 차세대 소재를 조기에 상업화하겠다는 전략도 내놨죠.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국내 배터리셀 제조사를 통해서 인증 절차를 밟고 있죠. 자, 이제 국내 배터리셀 제조사 부분에서 일단 삼성 SDI가 가장 빠르죠. 2027년 황화물계 전고 배터리 양산을 계획인 삼성 SDI로 추정이 되고 있죠. 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서 포스코 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린 또 데모 플랜트를 통해서 리튬 메탈 음극재 시제품을 생산 중이죠. 글로벌 완성 업체와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폭이 600mm인 광폭 음극재를 개발 중인데 보호 코팅을 적용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전고체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전고체 업체인 프롤로지움 지금 프랑스에 정부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데 여기에 투자를 했죠. 직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는 자사주 10% 가운데 1조 9천억 원어치는 6%를 2020년까지 소각하는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잡으면서 30만 원 초반에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면서 이제 추세 전환에 돌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좀 수급이 조금은 약한 모습이에요. 아직 뚜렷한 실적 전환에 대한 그 부분이 아직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강이나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전기차 부분의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거고 또 투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확장하는 단계에 올라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기존에 7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30만 원대까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이 됐고 다시 한번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완성 셀업체인 LG 엔솔과 삼성 SDI가 상승을 먼저 끊으면서 네, 주가를 2차 전지에 대한 주가들을 움직이고 있고 당연히 이제 하반기 다시 한번 전기차의 캐진 부분, 포비아 부분을 지나면서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과 함께 또 그리고 하이브리드 생산량도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부각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30, 121선 위로 안착을 이제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5일선도 위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일부 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들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수급들이 이슈들이 하나둘씩 계속 2차전지에 관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다소간에 조금 등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요 저점에서 충분히 우리 잘 다져왔고 체크포인트를 잡고서 왔기 때문에 이 37만 원 언저리 부근을 다시 한번 잘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요 40만 원대 위로 네, 1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은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한다면 바로 이제 43만 원대, 이 앞전 물량들을 소화하려고 상승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45만 원 언저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저항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돌파하고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작년처럼 주가가 쭉 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상승했다 하락 조정받았다가 상승했다 하락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저점은 높이면서 고점도 같이 높이는 모양으로 움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익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이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요 부분들을 바이앤셀 전략을 가져가야지 더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저점에서 좋은 자리 다 체크해드리고 이 좋은 타점과 함께
매수 타점 관계도 매도 타이밍, 대응이 또 중요한데,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안내를 드려도 시간이 좀 늦고 또못 챙겨보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좋은 타점과 대응 전략, 정보 등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9222로 포스코 홀딩스의 포홀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정보 등을 실시간 문자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셔서 좋은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스코 홀딩스 하반기에 좋은 상승 이끌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투.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 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등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에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라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2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2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